옛날에 어렸을 때 자판기에 익숙하게 300원 했던 그때쯤에 거기에 그냥 우유가 설탕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해서 몇 시간 했던 적이 있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더워 죽겠는 한 여름에 냄비에 우유를 정성스럽게 데려서 설탕을 타주고 자판기보다 맛있지. 기억도 안 나요? 세상이 떠나가야 귀여운 그런 저녁이었어요. 처음에는 어색하고 좋고 좋다. 그래도 혼자 잠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게 좋았어요. 그 사람도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, 왜 하루살까지 그렇게 참견을 하는지.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. 그게 애정이에요. 그 자리를 지켰어야지. 진짜 나와 그 사람이 함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사람 찾아오지도 않았어요. 여러 한 번 왔어도 서너 번째 왔겠죠.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나에게 엄마이자 친구였고 단 한 명뿐인 내 편이었어요. 나는 그저 적어도 내 눈으로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.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. 사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생물학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? 전 잘 모르겠어요. 열심히 사는 거죠.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사는 거죠. 성공한 삶을 사는 거. 그럼 기억 속에 살아요. 여전히 기억나요? 그 사람이 마트에서 했던 작은 거짓말들과 평소에 해주는 뜬금없는 이야기. 나중에는 레퍼토리가 다달라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지겨워서 하루 열 정도라니까. 근데 그분들이 자꾸 떠올라요. 그 사람이 했던 그 지나치게 현실적이지도 않은 비현실적이지도 않은 그 어설픈 이야기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서 그래서